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루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화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오늘도 혼조세로 일단 출발은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록불과 붉은빛 동시에 연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초록불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 것이 시장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권 암호화폐들의 선방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4127선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더리움도 141달러, 리플도 30센트 위로 올라가면서 현재는 0.3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오스와 트론 등은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초록불을 향해 있지만요. 네, 알트코인들 중에서 오늘 붉은기를 보이는 코인들도 꽤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혼조세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시장가치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가격들 확인해 볼게요. 자, 상위권 암호화폐들이 선방을 해주면서 시장가치 1462억 달러로 올라섰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50.1%에 유지되고 있고요. 예전에 비하면 비트코인 점유율은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볼까요? 한 1년 정도를 놓고 본다면요. 네, 비트코인 점유율이 네,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선 후에 다시 한번 지금은 하향 추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10월 정도, 9월 정도만 해도 비트코인 점유율이 한 57% 정도 됐었거든요. 현재는 50%를 조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시 정확한 가격 수치로 돌아가 보면요. 자, 이렇게 상위권 4위까지 암호화폐들 상승세를 보이는 와중에 소폭 조정받는 코인들 있지만요. 10위권 내 대부분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됩니다. 11위의 트론도 오르고 있고요. 20위까지의 코인들 상승세가 조금 더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25위의 도지코인 16% 급등세 연출하면서 주간 그래프 상승 쪽으로 방향 확 틀어줬고요. 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승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좀 선방을 해주는 것들이 나와주고 있네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볼게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인데요. 1위 바이낸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위를 탈환해준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22위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상위권의 거래소들 대부분 거래량을 소폭 늘려주면서 상승세 조금 더 편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업비트 2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로 가볼게요. 자, 국내 시세 비트코인 2%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시세에서 비트코인이 0.73% 오르는 것과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상승률 기록 중이고요. 이더리움 0.06% 강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그 밖에 오르고 내리는 종목 자체는 국제 시세와 발을 맞추고 있는데요. 모네로와 대시 각각 7%, 6% 상승하고 있고요. 제트캐시도 7% 넘게 오릅니다. 빗썸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면 좀 하락하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상승하지만 시총이 좀 낮은 쪽에서는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비트로 가볼게요. 자, 어제 앵커가 상장을 했어요. 상장하고 나면 보통 상승을 하죠. 10% 넘게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됩니다. 비트코인 0.79% 상승, 리플 1% 상승 중이고요. 이더리움은 방향을 뚜렷하게 잡지 못한 채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코스모코인이 시가총액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5% 넘게 빠지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혼조세가 좀 짙은 모습 연출되고 있네요. 알트코인들 상승하는 것도 있고 하락하는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큰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자, 뉴스로 가볼게요. 먼저 와이스 레이팅스 저희 블록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주간 컬럼입니다. 주간 컬럼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냥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곧 저희 유료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은 주간 컬럼을 유료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데 오늘은 2019년 올해 블록체인 지출에 관련된 그런 기사가 나와 있네요.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올해 블록체인 기술에 88% 증가한 29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향후 5년간 연평균 77%씩 증가해서 약 120억 달러의 지출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블록체인 지출을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채굴 장비 제조업자, 채굴자, 그리고 결제 처리, 금융 쪽, 또 사업개발 컨설팅 업체 쪽, 요런 곳들이 좀 앞으로 잠재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와이스 레이팅스에서는 조금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요. 블록미디어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인터넷과 이메일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뭐 보통 이런 말들 하잖아요. 블록체인은 오케이, 비트코인은 안 돼. 하지만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 있죠. 자, 다음 뉴스는 벡트 관련된 뉴스입니다. 블록미디어 기사를 살펴볼 텐데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모기업 ICE가 추진 중인 비트코인 선물시장 벡트의 최고 경영자가 현재 준비는 잘 되고 있지만 출범 일자는 아직 알 수 없다 라고 밝혔다고 해요. 켈리 로플러 CEO가 지난달 3월 30일에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해결의 필요성, 여러가지 산업을 좀 정하기 위한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작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진다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당국의 승인 신호가 없죠.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벡트의 출범은 예상보다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날짜를 결정하지 못했어도 확고한 진전은 이뤄졌다라고 강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설마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벡트는 조금 시간 문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이 바로 8천만 달러 정도의 매도 움직임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래라고 불리는 그런 대형 세력들 현재 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8천만 달러 정도의 매도세, 매도 세력을 받아낼 매수세가 있다면 그러면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블리딩 크립토의 분석입니다. 지금 이분은 그걸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은 조금 긍정적인 쪽이고요. 그리고 이게 실패했던 게 작년 11월에 6,000달러 선에서 3,2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인데 이번에는 과연 이런 매도세를 다 받아줄 만큼 매수세가 나타나줄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감이 있고 만일 이것을 채워준다면 비트코인 5,000달러는 문제가 없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시장에서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의견 계속되고 있고 여기는 뭐 사실은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이에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거래량이 문제다라는 게 요지인 것 같고요. 희망적인 기사 하나 있습니다. AMB 크립토에 나온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6주 연속 올랐습니다. 자, 2만 달러까지 올랐을 때 보여준 움직임을 최초로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자세한 가격 상승을 보시면 여기 나와있는 요 차트인데요. 1월 달에 3,422달러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3,700달러 선, 또 3,900달러 선, 그리고 4,068달러 선, 그리고 지금 현재 4,167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면서 4,200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그런 가격 분석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AA담 KK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다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한 가지 걱정은 마운트 곡스에서 보상이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이 시장에 덤핑될까봐 두렵다라는 그런 글을 남긴 거예요. 마운트 곡스의 보상이 시작되면은 비트코인 물량이 좀 어떻게 보면 풀리게 되는 거고 그게 시장에 많은 매도로 나오면서 가격을 좀
흐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글이었는데, 걱정 마라, 내가 그거 다 살게 라는 글이 또 곧바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도지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도지코인이 왜 오늘 오르는지, 뭐 특정한 이슈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도지코인 뒤에 어떤 명백한 상승 원인은 뚜렷하지 않지만 알트코인들의 랠리에 합류한 것 같다. 사실 도지코인 말고도 레이븐코인, 제트캐시, 대시, 후오비토큰 같은 경우도 1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알트코인의 랠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론 관련된 소식 있어요. 트론도 오늘 오르고 있거든요. 자, 트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우리가 넘어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까지 가서 자, 일본 정부에게 일본 정부와 협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밝혔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 자체가 지금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요. 트론은 일본의 DApp 개발자들이 트론 위에서 도박 DApp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행동이 포착될 경우 트론 재단은 일본 정부와 협업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금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생뚱맞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자, 트론의 DApp 사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을 넘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레이팅 뎁스의 주간 보고에 따르면 이더리움 DApp 사용이 그래도 라이브 스트리밍 DApp 덕분에 40%가량 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론이나 이오스가 여전히 이더리움을 앞서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더리움을 앞서고 있는 상황은 당연 속도겠죠. 속도고 이더리움 가격이 그래도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트론이나 이오스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한 프로젝트가 정부와 협업하는 경우가 과연 있는가? 네, 이런 분석을 CCN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두 가지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빌, 첫 번째 법안은 922번,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부를게요. 이 법안은 가격 조작을 다룬 법안이고요. 그리고 23번 법안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인데, 자, 이 두 법안 모두 통과가 된다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리고 이 SEC의 최고위층들의 어떤 진단이 필요해요. 뭐 보고서를 내놔야 되는 건데, 문제는요, 이 두 법안이 모두 토큰 택소모니 액트 뒤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현재 ETF 승인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ETF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투기, 가격 조작의 위험 때문인데, 만약 앞서 말씀드린 922번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비트코인 ETF의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토큰 택소노미 액트 이 법안이 의미가 있는 게, 상품, 이 증권을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논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정의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의를 이렇게 했거든요. 네, 법적 근거를 부여받지 않은 거래 매개, 그리고 저장 가치로 사용되는 어떤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정의를 내리는 근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리스가 짚고 있듯이 법안으로 실제로 되기까지는 너무 힘든 과정에 남아있어요. 먼저 소위원회 통과해야 되고, 하원 통과해야 되고, 상원으로 가서 대통령 서명까지 끌어내야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서는 곧 비트코인으로 버스를 탈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KCSA, 키예프의 도시 총괄 당국이요, 비트코인을 버스 등 대중교통 결제에 이용하는 그런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2018년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한번 자초가 됐다가 다시 나온 거고, 2019년 2월, 올 2월에 키예프 스마트카드를 런칭하기도 하는 등 키예프는 2024년까지 모든 대중교통 결제를 전자화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상태인데, 여기에 암호화폐가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자, 암호화폐가 보통 테러 조직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은데, 랜드라는 그 싱크탱크에서 27일자로 보고서를 냈는데요. 테러 조직들이 이걸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네, 가격 변동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국제적인 공조가 있다면 그런 사용 가능성을 조금 더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직까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볼게요. 4월 비트코인 선물 1% 넘게 올랐습니다. 4120선을 머물고요. 현재 CME 거래소 같은 경우는 수치가 정확히 뜨지 않아서 내일 다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비트코인 1% 넘게 오르는 상태 지속되고 있고 분위기가 초록불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